지금 시승하는 차는 카이엔 쿠페입니다. 고성능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죠. 3리터 V6 터보 엔진 달고 있고요.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9kg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옵션이 2,850만원이 추가가 돼서 가격이 1억 4,210만원짜리 차를 타고 있습니다. 추가된 옵션을 보면은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 풀셋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 22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LED 메인라이트, 컴포트 시트, 통풍 시트, 우리나라에서 잘 먹혀들 만한 그런 옵션들이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계기판이나 대시보드, 그리고 뭐 센터 콘솔 디자인은 일반 카이엔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전자식 기어레버 달려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터치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까 뒷좌석이 좌우 분리형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좌석이 있는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일반 카이엔보다는 앉는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파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머리 공간이 아무래도 좀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시트를 그만큼 낮춰서 머리 공간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카이엔 쿠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아주 짧은 구간 시승을 할 예정이고요. 신형 카이엔은 제가 아직 시승을 못 해봤는데요. 시승을 해보지 못한 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페 스타일 SUV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비교적 운전석 높이가 좀 높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카이엔 SUV와 비교를 했을 때 좌석 높이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새로 들어가게 된 자동 8단인데요. 엑셀러레이터 반응에 일반 주행 모드인데도 비교적 빠르게 아랫단으로 변속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속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변속기가 다단이기 때문에 아랫단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급가속할 때 아랫단으로 계속 내리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변속 속도는 꽤 빠른 편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속 충격은 거의 없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페달은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반발력을 좀 키워놨는데요. 덕분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일반 모드에서는 조금 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반응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배기음이 좀 더 우렁찬 느낌이 들도록 바뀌고요.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상으로는 911이나 718 시리즈에 들어간 것과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름도 체감상으로는 거의 같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스티어링 휠 림 자체가 아주 두텁지 않기 때문에 손에 달라붙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행 모드를 일반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스티어링 감각,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단단하지만은 여러 가지 입력에 반응하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노면에 반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난 부분들이 잘 다듬어진 그런 부드러운 특성을 보여줍니다.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특성들은 조금 더 좀 조여진 듯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고요. 차의 전반적인 방음 특성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뭐 위아래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은 잘 차단을 해놨고요. 엔진 소리만 그리고 배기음만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놨습니다. 카이엔 SUV를 시승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900m 앞에서 대형 SUV의 쿠페 스타일이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갖췄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크게 흠잡을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뭐 경량화를 한다던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한 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V6 뭐 엔진에 340마력 엔진을 얹은 일반 카이엔 모델은 약간 좀 그런 스포티함이 출력을 좀 낮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차가 누적 주행거리가 224km밖에 안 되는 완전 새 차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반응은 조금 좀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패드가 길이 들지 않은 상태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브레이크의 반응은 스포티하다라는 얘기를 해도 잘 어울릴 정도의 잘 듣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행 특성 면에서는 뭔가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내는 그런 엔진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아쉬운 점들은 없게 느껴지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뭐 특별하게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포르쉐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 5서클 계기판이 디지털, 그러니까 LCD 계기판이 추가가 되면서 비교적 지름이 작은 스티어링휠 안쪽으로도 대부분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도록 배치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조장치에 이 에어컨, 히터에 바람이 나오는 가운데 부분의 공기 배출구를 손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요. 파나메라라든가 뭐는 앞으로 이제 국내에 곧 판매가 시작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도 터치스크린상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스크린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느낌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걸 그냥 내버려 둬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집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는 근접 센서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에는 그냥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단순화되지만은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하는 확장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분하게 느껴졌던 그런 승차감은 지금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좁은 국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에도 자체 뒤쪽에 자잘한 여진이 없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게 느껴지고요. 앞뒤 서스펜션 모두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를 좀 높여서 한적한 국도에서 몰아볼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속에서의 스티어링 조작을 해봤을 때에도 상당히 끈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과거에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그것도 사실 좀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점점 더 포르쉐 SUV들은 세대를 거듭해서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찰진 느낌을 더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카 브랜드라는 포르쉐의 이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조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카이엔 쿠페의 시승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